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크리스천들이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국내 체육계가 미투 폭로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치와 선수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단체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최근 목회자와 평신도를 대상으로 진행된 한 설문조사에서 존경하는 목회자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상당수가 없거나 모른다고 답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대다수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에 기독교 선교센터가 세워졌습니다. 센터는 현지인의 문화 교육과 복음 전파를 위한 사역의 장으로 사용됩니다. 예장통합총회가 명성교회 사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 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지난 6일 재해 수요일을 기점으로 사순절에 접어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사건을 묵상하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데요. 사순절 기간 경건과 절제의 삶을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도 눈길을 끕니다. 일상 속에서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김주련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며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기간 일상 속에서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이른바 생활 밀착형 실천 방법도 다양합니다. 올해는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한 탄소 금식이 눈길을 끕니다. 탄소 금식을 실천하는 방법으론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콘센트를 뽑아 전기 사용을 줄이거나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기, 대중교통과 계단 이용하기 등 탄소 발생을 줄이는 거룩한 습관의 실천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주제를 붙잡고 실천을 해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만물의 화해자 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어떤 한 주제와 관련된 생태 영성의 훈련을 해나가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개발도상국 빈곤 가정을 돕는 한 끼 금식 캠페인도 진행 중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글로벌 비전은 자발적 금식에 참여한 후 한 끼 식사비를 모아 기부하면 네팔과 라오스 등 영양결핍을 겪는 해외 아동의 가정에 쌀 10kg을 전달합니다. 또 우유 모양의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 기부하면 결핍 아동에게 우유를 지원하는 사순절 우유 저금통 캠페인도 전개합니다. 밥 대신 미디어 사용을 줄이는 미디어 금식에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펜머스 문화선교회와 놀이미디어 교육센터는 스마트폰이나 TV, 인터넷 등의 사용을 줄이잔 미디어 금식과 함께 건전한 영화나 책, 음악을 섭취하잔 미디어 가려먹기 등의 실천 행동을 제안했습니다. 펜머스 문화선교회는 거창한 계획보단 삶의 작은 변화로 경건과 절제의 삶을 실천하는 사순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김주련입니다. 최근 체육계 미투 폭로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면서 코치들의 도덕성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코치와 선수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돕는 단체가 있어 주목됩니다. FCA 코리아 김민국 필드 코치의 사역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혜인 앵커가 만나봤습니다. 체육계는 위계 질서가 엄격하고 한 공간에서 장시간 훈련을 진행하는 만큼 코치와 선수 간 신체 정신적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분야로 꼽힙니다. 또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중하기 때문에 코치와 선수 모두 이러한 사실을 묵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포츠 선교단체 FCA 코리아는 스포츠계에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7년 출범했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코치와 선수의 관계를 고민하고 코치들을 전인격적인 교육자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에 본부가 있는 스포츠 선교단체입니다. 1954년도에 창립되었고요. 이영표 선수 해설위원께서 FC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트레이 힐만 SK 와이번즈 감독님께서도 이렇게 대표적으로 많이 FCA 코리아가 집중하고 있는 사역은 코치 섬김 사역입니다. 전 분야의 코치를 만나 훈련시키고 현장의 사역자로 파송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실제로 다양한 코치들이 참여해 변화를 간증하고 있으며 코치와 선수 간 인격적인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FCA 코리아의 대표적인 모임은 허들 성경 공부입니다.
기독 선수들이 훈련 중이나 경기 중 고난이 찾아올 때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시간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스포츠 캠프 사역과 캠퍼스 사역도 진행합니다. 안양, 수원, 인천 소속팀과의 교류뿐 아니라 학교, 교회 스포츠팀, 아동보호시설과도 협력해 아이들의 전인격적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성적과 성공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승리임을 현장의 사역들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FCA 코리아 김민국 필드 코치는 코치와 선수의 영향력을 통해 세상에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FCA 코리아의 비전이라며 단순히 기술만을 가르치는 코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코치들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성도들은 한국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존경하는 인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존경을 받은 고 한경직 목사가 11.2%를 기록했는데 존경하는 목회자가 없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성도는 28.5%에 달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홍희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일보와 국민일보 목회자 포럼이 여론조사기관 GN컴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도 800명과 목회자 200명을 대상으로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를 물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28.5%가 존경하는 목회자가 없거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고 한경직 목사와 옥하는 목사, 주기철 목사가 각각 11.2%와 10.6%, 9.9%를 기록하며 1, 2, 3위를 기록했지만 빛을 발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목회자에 대한 생각은 어땠을까? 한국교회 목회자 중 차세대 지도자는 누구인가란 질문엔 성도 응답자 61.1%, 목회자 응답자 74.2%가 차세대 지도자가 없거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별히 존경하는 목회자를 꼽기도 어렵고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거란 게 한국교회 구성원들의 전망입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건 오랫동안 이어진 목회자의 부정적인 모습과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편향된 목소리를 내는 일부 목회자들을 반대하는 입장이 섞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성돈 교수는 이에 대해 과거 한국교회가 성장한 데는 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했던 게 주요하게 작용했다며 지금이라도 교계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생각을 선도적으로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교수는 끝으로 이러한 변화를 통해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가 한국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굿TV 뉴스 홍희연입니다. 전체 인구의 87%가량이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에 기독교 선교센터가 세워졌습니다. 영안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센터 설립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왔는데요. 2년 만에 결실을 맺어 설립된 선교센터는 현지인의 문화 교육과 복음 전파 사역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한혜인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폰티아낙시에 지상 4층 규모의 선교센터가 설립됐습니다. 선교센터는 2년 전 인도네시아에 방문했던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를 비롯한 성도들의 꾸준한 기도와 후원으로 세워졌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미션센터 준공식 예배에서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는 미션센터가 보르네오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예배당이자 주민들을 위한 문화센터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스럽게 마치 종이에 물이 스미듯이 잘 아마 은연 중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곳에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선교센터에선 한국어 교실, IT 교육 등 주민들을 위한 문화 교육이 진행됩니다. 준공식에는 에디 하산 보르네오 폰티아낙 시장도 참여해 격려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에디 하산 시장은 한국의 산업과 문화를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미션센터를 지원하고 함께 교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준공식과 더불어 인도네시아에 함께 방문한 영안교회 단기 선교팀 주최로 한국 문화체험 행사인 코리안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태권도 시범, 장구치기, 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됐으며 약 천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현지인들은 참석자의 90%가 무슬림이었음에도 종교에 대한 반감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축제를 즐긴 것은 처음이라며 놀랍단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션센터는 앞으로 인도네시아 현지의 야야산 카시 아카페 보르네오 법인에 의해 운영됩니다. 미션센터를 단순히 특정 교회의 소유가 아닌 선교지의 공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션센터는 문화사역 외에도 청소년을 위한 차세대 교육훈련원과 정부 공식인가 대학인 보르네오 신학대학의 교육 터전으로 활용됩니다. 현재 센터에선 약 50여 명의 신학생들이 공부 중이며 졸업 후에는 정글 내 사역지로 파송돼 현지 복음화를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소속노회인 서울 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노회 임원 선출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됐단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자격은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노회의 모든 권한을 수습정권위원회에 위임했습니다. 노회 비대위 측은 이 같은 조치에 반발했습니다. 오형근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서울 동남노회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임원회가 사고노회로 규정했습니다. 임원회 측은 6시간 가까이 이어진 총회 임원회 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7일 권한 헌법에 의거해 서울 동남노회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며 노회의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을 정지합니다.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총회 서울 동남노회 수습 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권을 임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회 측은 남사묵 목사의 소취하로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선출에 대한 문제가 사라졌다는 의견에 대해선 지난 노회 임원 선출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위법성이 발견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노회의 기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총회 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김수원 목사 측 서울 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노회의 문제를 왜 총회 임원회가 간섭하느냐는 겁니다. 이번에 재판이 분명히 오늘 있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소위 취하를 했잖아요. 그리고 총회 임원회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사고내로 규정했지 않습니까? 그 총회 임원회의 입장이에요.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대법원에서까지 다 확정되어진 그 부분을 왜 책임을 못 지냐 이거죠. 서울 동남노회 비대위 측은 총회 임원회의 결정을 확인하고 최후 소송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총회 재판국에선 명성교회 세습 사태와 관련한 재심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이번에도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구TV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미세먼지는 이제 공포의 수준을 넘어 국가적인 재난이 됐습니다. 생명의 위기를 부르는 미세먼지의 심각한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논란으로 약물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점차 진흥화되는 보이스피싱의 유형을 살펴봅니다. 우리 주변의 선한 이웃을 소개하는 굿뉴스에서는 미혼모들과 동고동락하며 이들의 자립을 돕고 있는 러브더월드 박대원 대표 부부를 만났습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사람의 인체뿐 아니라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는 재앙이 됐습니다.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많으면 안개가 잦아지고 일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농작물의 상태가 좋을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에 포함된 중금속에 오염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호흡기나 안구질환에 취약한 가축들도 걱정되긴 마찬가지인데요. 미세먼지는 산성비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질과 토양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학계도 정부도 속시원한 대책을 내놓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생명의 위기를 초래하는 문제인 만큼 항구적이고 근원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유명 연예인까지 연루돼 논란이 되고 있는 버닝썬 사건. 클럽에서 마약류가 유통됐다는 혐의가 불거지면서 일명 물뽕이라 불리는 신종 마약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신종 마약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약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술에 타서 마시면 10에서 15분 내에 기억을 잃게 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체내에서 빠져나가 검출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약물 범죄는 유통에서 끝나지 않고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 유포로까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입양을 위해 여러 기관을 전전하다가 미혼모들을 돌보게 됐다는 박대원 서지영 부부. 2015년 러브더월드를 설립해 미혼모들에게 거주지와 물품을 지원하고 상담과 같은 정서적인 케어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박 대표 부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한 생명을 지켜내고 있는 미혼모들을 외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까지 교제하는 미혼모들만 64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박 대표 부부는 앞으로도 미혼모들 곁에서 한 생명을 살리고 이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꿈이라고 전했습니다. 한 남자 가수가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지인과 공유한 혐의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피해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확실하게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문동환 목사가 향년 98세를 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국 구세군이 사순절을 맞아 건전생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홍희연 기자와 김주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대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문동환 목사가 향년 98세를 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 문익환 목사의 동생이기도 한 문동환 목사는 1975년 한신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민주화운동을 펼치다 해직됐고 이듬해 구속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2년여의 수감 생활을 마친 뒤에도 그는 노조원 투쟁을 지원하면서 또다시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후 문동환 목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국회의원을 지낸 뒤 평화민주당 수석 부총재를 역임하고 돌연 미국으로 떠나 지난 2013년까지 성서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의 삶은 후대 목회자와 정치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장례 예배에 참석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문동환 목사는 평화와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꿈꿨다며 그가 꿈꿨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공동의회를 통해 오정현 목사의 재위임을 결의했습니다. 교회는 곧바로 소속노회인 예장합동 동서울노회에 청원하며 오정현 목사 복귀에 빠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지난 10일 주일 예배에서 공동의회를 열고 오정현 목사 재위임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교회는 투표 결과 교인 중 96.42%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 목사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9일까지 2주간 예장합동 편목과정에 재응시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편목과정 교육이 끝난 다음 날 곧바로 공동의회를 진행한 겁니다. 오 목사의 재위임 최종 결정은 이제 노회 승인 절차만 남았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공동의회 결과와 함께 결의문을 발표하고 이번 재위임이 지난 15년간의 사역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랑의 교회 모든 교인들은 오정현 목사를 더욱 신임하고 존중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동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홍우연입니다. 한국 구세군이 사순절을 맞아 건전생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구세군은 서울 광화문 감리회관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구세군은 청계광장과 덕수궁 인근에서 가두행진을 하며 시민들의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생명과 나눔 등의 핵심 가치가 담긴 구세공보 절제 특집포도 함께 배포했습니다. 구세군의 건전생활 캠페인은 1921년 생활 속 절제를 실천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캠페인 중 하나로 꼽히며 매년 사순절 기간 전국 각지에서 진행됩니다. 올해는 생명 살리기와 나눔 실천, 환경 보호, 자발적 불편운동도 함께 전개될 예정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문화선교연구원이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문화탐방 코스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찾아가 볼 곳은 중앙고등학교 숙직실입니다. 당시 3.1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28 독립선언의 초안을 마련한 곳이 바로 중앙고 숙직실입니다. 현재는 당시의 숙직실터에 3.1운동 채권비란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학교에서 도보로 20분을 이동하면 탑골 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민족 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가 낭독된 곳이기도 합니다. 공원 맞은편엔 독립선언문의 인쇄소 역할을 했던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독립선언문이 이곳에서 극비리에 인쇄됐다는 사실이 일본 경찰에 발각되면서 당시 당회장이었던 차상진 목사가 고초를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선연은 기독교인들이 신앙 선배들의 고귀한 정신과 행동을 본받아 사회 속에서 다시 한번 빛과 희망의 역할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구TV 뉴스 김주련입니다.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선교회가 시온성전에서 3월 헌신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메가 포인트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고명진 목사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며 목적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예배에 이어 남선교회 이용기 회장은 우수 봉사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봉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참여교회 지정 감사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역사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예배는 1부 현판식, 2부 감사예배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합동 이승희 총회장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100년 전 믿음의 선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르심에 순종해 만세운동을 전개했다며 이제 우리가 그 길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역개발연구협의회가 2019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4일 동안 진행된 이번 사모 세미나는 사모들의 은사를 개발해 사모의 삶에 기쁨과 활력을 주고 교회 여성 사역자의 위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능곡 명성교회 송한철 목사, 양떼교회 정진수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광명시 기독교연합회가 광명시와 국가를 위한 조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조찬기도회엔 광명시 기독교연합회 임원들을 비롯한 각계 지도자와 서울반석교회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서울반석교회 김용성 목사는 화평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국민화합과 국가경제번영, 광명시 지도자와 평안, 광명시 교회연합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광주 초교파 장로연합회가 주최하는 제100회 3.1절 기념예배가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마련됐습니다. 기념예배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기관단체장, 광주교계 지도자와 정관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연합회 박건 회장은 한국교회가 신앙선련들의 애국정신을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위를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세계교회협의회가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157명 가운데 한 명인 노먼 텐디스 목사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WCC 생명을 위한 경제 프로그램 컨설턴트이자 오스트리아 루터교 소속의 텐디스 목사는 유엔 환경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텐디스 목사의 추도식에서 WCC 울라프 트베이트 총무는 경제와 환경 정의를 위해 수고했던 한 사람의 전문가를 상실했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 매튜 보이드가 우간다 소녀 36명을 입양해 주목됩니다. 매튜 보이드와 아내 애슐리는 소녀들을 성매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음식과 집, 옷을 제공했으며 더 많은 소녀들을 구하기 위한 비영리 재단도 설립할 계획입니다. 보이드는 우간다에서 이뤄지는 아동 성노예 사업을 끝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아이들이 더 이상 성매매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세계 최초의 동성결혼 커플에게 48년 만에 정식 부부로서의 모든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MBC 방송은 마이클 맥코널과 잭 베이커 동성 커플이 연방정부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인정받아 정식 부부가 되는 마지막 단계를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971년 혼인허가서를 받아 전 세계를 통틀어 첫 동성결혼 커플로 알려진 맥코널은 당시 미네소타주의 법망을 피해 결혼허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 북한 내 기독교인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국내외 북한 선교 전문가들은 특히 박해받는 북한의 극소수 기독교인은 그 충격이 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 북한 문제 전문가는 북한 당국은 정상회담이 시위나 다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 단속을 강화해왔다며 결렬 이후 상황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